저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이승윤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아, 예. 아, 근데 의상이 아니, 표범을 직접 잡으신 거예요? 감아요. 이 표범 모자도 이게 혹시 이거 어디서 구입하셨는지. 그건 비밀. 아, 근데 수염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. 그래요? 예. 아, 고맙습니다. 머리도 이렇게 기시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어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지는데요. 지금까지 자연인을 제가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수많은 악기를 봤는데 가야금이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. 아, 그러세요? 예. 처음 봐요, 가야금. 그렇게 독특한 패션만큼이나 이 갖고 계신 악기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닌데요. 게다가 색소폰에 아코디언까지 악기를 좀 꽤 잘 다루시나 봐요. 이제 산속에 들어온 취미로 예. 연습하는 중. 아, 취미 생활로 이렇게 여기서 악기를 여기서는 취미 생활을 하는 거. 그럼 되게 잘 다루시겠네요, 악기를. 아, 예전에 이런 악기들을 잘 다뤘는데 여기 들어와 살면서 내가 지금 4년째인데 그동안에 이거 집 뜯느라고 이게 4년이 걸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악기 다룰 시간이 없어. 힘이 들어서 쓰러져 자는 게 태반이고. 요즘은 이제 집을 다 짓고 나서 이제 꺼내서 이거 연습 좀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. 아, 구경 한번 해봐도 될까요? 근데 저 가야금을 제가 이게 이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야 드라마에서나 제가 이거 봤던 거거든요. 소리는 좋은데 실력이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줄만 튕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잠깐 뵀지만 뭔가 이렇게 산행 속에서 풍류를 즐기시면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안 늙었잖아. 내 나이가 지금 원래 70이에요. 나이가. 근데 진짜로 이게 수염이 하얘서 그렇지 이 피부나 이런 걸 봐서 전혀 그 연세를 안 보이세요. 제가 어떻게 뭐 호칭을 어떻게 아, 형님인데 그냥 형님은 재미가 없고 예. 젊은 형님. 아, 젊은 형님. 항상 호칭을 형님이라 하지 말고 젊은 형님이라고 불러. 아, 만약에 진짜. 그냥 형님 나한테 얻어 터질 줄 알아. 아, 예. 그러니까 안 얻어 터지려면은 아마 젊은 형님이라고. 잘해야지. 그래서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됐어.